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쑥쑥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까지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고 싶죠? 네,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별별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러시아가 가스 판매 대금을 달러 대신 루블화와 위안화로 받기로 중국과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서방의 제재에 맞서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 서방의 러시아 고립 시도에 맞서서 반미 간 국가 간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쯤에는 시진핑 주석이랑 또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또 이 국가 간의 공동 미국에 대한 공동 전선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냉전의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나토라든지 미국이 지금 유럽하고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이제 고립시키는 경제 제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러시아에 잘 먹히고 있지를 않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이 또 빨리 끝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러시아도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제 군수물자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원유나 가스 가격에 고공행진 유지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전쟁으로 이런 제재를 통해서 고립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적게 팔면서 예전보다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출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서방 주요 국가들이 이제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러시아의 어떤 수익 모델 부분들을 좀 끊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직전 시점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러시아 제재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강화시키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 의식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니네 달러와 기반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분히 우리 루브라를 통해서도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뭐 프랑스라든지 또 그다음에 독일의 송유관 부분들, 가스관 부분들을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시도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중국과 같이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중국이 또 나름대로 G2 국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루브라 위안화와의 어떤 교환 매매를 통해서 탈 달러화를 좀 노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국제 거래금융망에서 퇴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달러에 대한 거래 부분들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자산 동결을 해놔가지고 달러가 많이 외환보유고 기준으로 있는데도 자국 기준으로 있는 부분 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타국에 있다 보니까
내 돈인데 내 돈을 쓰지 못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없어서 러시아가 지금 달러 결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못 쓰게 해가지고 나라의 어떤 디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방 국가들이 유도해서 좀 경제적인 부분을 힘들게 만들어서 좀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 달러에 대한 사용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사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블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연대 국가들 있죠. 연대 국가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국가들끼리는 이제 달러의 사용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려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냐. 즉, 뭐 위안화가 됐건 루블화가 됐건 그 화폐 자체 부분이 직접적으로 당장의 기축통화가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어떤 탈달러 시도로 위안화와 루블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좀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 올려보려는 시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뭐 단기적인 부분들을 넘어가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진짜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처럼 민주주의식의 어떤 흐름이 도입은 됐지만 실제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이런 이제 사회주의 국가 노선이라든지 독재 노선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의 국가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국가들만 참여해가지고는 국제 금융망의 어떤 위안화나 루블화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사용하게 만드는 노력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어떤 이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탈달러화를 좀 시도하기 위한 그런 러시아의 노력, 또 중국의 도움을 통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로로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 또 제재에 대한 어떤 불만스러운 부분들을 표출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탈달러화 가능성이나 아니면 위안화, 루블화가 국제적인 화폐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결제 서비스로 통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사실상 중기적 흐름으로도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냥 제재에 대한 불만의 의미성 합의, 그리고 원래도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달러 기반 외에 자국 화폐 부분들을 통용하려는 시도들이나 그런 거래들이 이제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표면적으로 수면으로 이제 올려놓고 보여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달러 기반을 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거래로 경제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러시아가 좀 보여주기 위한 중국하고의 어떤 협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분이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겠습니다만 뭐 신치핑 주석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좀 더 아마 협력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서방 국가와 어떤 이런 약간 사회주의 국가 간의 경쟁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진핑 주석도 지금 이제 10월 16일 날짜에 4년임을 확정하는 그런 회의가 있고, 미국에도 11월에 중간선거, 현재의 어떤, 이런 백악관, 즉, 민주당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원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좀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걸 확정짓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좀 불안 위기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있던 현 정부의 리더십을 좀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전 세계적인 정세가 올해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고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성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는 흐름 정도가 되기 전에는 아마 이런 그런 전쟁 불안감이라든지 제재 분위기들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탈달러화 분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투자 정보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를 해온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혼돈의 9월 주요 이슈 점검. 네, 혼돈의 9월입니다. 이번 한 달간 어떤 이슈들을 점검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우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후로 9월에 어떤 이슈들이 좀 주요 이슈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9월에 어떤 이 장세가 예상만큼 조금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9월 초부터 거의 그냥 하락만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쉽게 반등이 또 나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시장이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가장 첫 이제 포인트를 만들어준 게 아무래도 우리가 저번에도 강의를 좀 했었던 내용이지만 파월 의장의 이제 잭슨 홀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 거겠죠. 직접적으로 긴축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단기적인 지표 개선을 통해서는 현재의 긴축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없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 회복력, 즉 뭐 물가상승률 2%대 흐름까지 가지 않는 흐름이라면 긴축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매파 중에서도 극매파 의견을 좀 나타내 준 부분이 이제 올해 지금 이 9월 달에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초 정도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되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시장 안정화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잠깐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시장이 좀 어떤 이런 개선되는 지표들이 하나씩 9월에 나오면서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회복력을 갖추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가 잠깐 올라오려고 했으나 뭐 막바로 좀 붕괴되는 그런 흐름이 바로 시장에서 좀 나와줬죠. 그래서 기본적인 1차적 지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뭐 CPI라든지 PPI 흐름 부분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 부분들이 사실 고용지표. 실제 현재 미국의 어떤 경기가 탄탄하냐, 아니면은 좀, 안 좋으냐에 대한 부분들을 실업률 지표 부분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지표는 굉장히 좀 건강하다.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건강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뭐 긴축을 이런 의미가 더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어떤 긴축 부분 정도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수준에서도 고용 지표는 이제 일정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무리한 긴축으로 이 지표가 깨지게 이제 만들지 않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라는 뭐 그런 의견들도 이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중요했던 거는 지표가 1차적으로 한 3, 4위 순위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앞으로 나오게 될 지표가 과연 시장 회복력 개선 효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갖출 수 있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주요 변수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오늘까지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앞으로의 이슈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이 이제 7일 날짜니까 8일 날짜부터 나오게 될 여러 가지 미국 및 이제 해외 주요 변수 부분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9월 8일 날짜에 중요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파월의 연설이 또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 파월 연설이 이제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왜 8월 말에 파월이 독설을 한번 퍼부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니 FOMC 하기 전에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연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증시가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제 추가 연설에서도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우선 첫 번째로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 일단 제로 금리 시대를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하는 유럽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제로 금리라고 하지만 실제 실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었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표상으로 보이는 뭐 차트나 이런 거는 현재 제로금리에서 플러스금리로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갖다 넣으면은 이자를 오히려 내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로 투자 부양 부분들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금리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럽의 추가 금리 인상 강도는 어느 수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의견이 좀 다양하게 갈리더라고요. 기본적인 스텝, 기본 스텝 부분으로 좀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빅스텝을 이제 한번 시사를 했잖아요. 직전 금리 인상에서. 빅스텝을 좀 더 진행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러시아의 어떤 에너지 문제 때문에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로존 국가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가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역시 잡는다면 미국과 같이 자이언트 스텝을 좀 밟을 확률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뚜껑은 이제 까놓고 봐야지 알겠지만 애초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최초금리를 빅스텝으로 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총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1차적으로 금리는 올리지만 뭐 이 금리를 급하게 올릴 생각 부분들은 크게 갖고 있진 않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해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났는데 유럽의 위기 상황이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빅스텝을 추가적으로 밟지 않겠느냐와 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바꿔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좀 난해지는 게 뭐냐면은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유로존이라는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한은처럼 우리나라만의 기본적인 중앙은행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연준처럼 미국의 어떤 전체 주의 중앙은행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국가, 뭐 열 몇 개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유로존 전체 국가의 종합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금리 결정이 전체 나라에 전반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도 유로존의 일부 국가들은 지금 디폴트 가능성으로 들어가 있는 국가나 IMF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 수준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금리를 너무 크게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국가가 기본적으로 파산, 그러니까 뭐 회사로 따지면 파산인데 디폴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유로존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또 같이 끼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제로금리에서 이제 뭐 시작하는 수준에서 해갈 확률은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배적인 의견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빅스텝을 하면서 금리를 좀 높이는 그러면서도 좀 안정도 같이 좀 잡아가려는 전략을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강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을 내일 해주게 되는데 게이토 연구소에서 연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충격을 많이 줬기 때문에 파월 의장에게 어떤 이번 연설에 대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파월의 생각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O냐 X냐죠. 계속 원래의 그 잭슨홀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 거냐 아니면 지표가 좀 그래도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번 낮췄다가 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이제 시장에 대한 포인트에서 분석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9월의 핵심 지표인 CPI 등 뭐 PPI, CPI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파월의 연설에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요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정도로 그냥 끝내준다라고 한다면 원래 얘기하고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 지표가 조금
한 차례 더 개선되는 요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빅스텝으로 좀 바꿔줄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 그 FOMC 회의가 이번 달 FOMC 회의가 오히려 시장의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중요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강경적인 멘트 부분들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지표가 개선되는 수치로 이번 달에 나오더라도 최소 자이언트 스텝 또는 그 이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월 8일 기준의 시장 흐름이 상당한 조정으로 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9월 8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대한 어떤 이런 파월의 연설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추석 연휴로 휴장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의 어떤 파월의 연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금요일 두시고 또 대체 휴일로 월요일 두신단 말이죠. 피해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런 충격이 나와도 피해갔다가 다시 시장이 회복력을 갖춘 흐름에서 다행히 안착해서 출발할 수 있는 기대치도 가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면 한꺼번에 혹시라도 시장이 계속 무너져 있으면 이걸 다 체감적으로 반영받으면서 화요일장을 출발하는 공포의 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지표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파월이 얼마나 이제 뭐 강경 발언을 더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강경이 아닌 온건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왜? 잭슨홀 미팅에서는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가지고 미국은 이제 급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나 금리 기조의 성격이 뭐 지금 뭐 2% 3%대 수준으로 가는 그런 금리 부분들이 이제 아닌 국가들이 선진국 부분에 좀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서 빨리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반영받았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월이 미국에 와서 또 미국의 이제 연준 의원들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연준 이제 의원 총재들 같은 경우에도 연설을 계속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조금 온건한 부분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지표의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흐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줬을 때 이제 빅스텝으로 단계가 좀 낮아질 확률이 생기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는 역시 까놓고 봐야 돼요. 예. 실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해주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그때 이제 방향성을 잡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유럽이 현재 금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이제 차트가 되겠는데 계속 제로금리를 사실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제로금리를 기본적으로 뭐 2024년까지도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사실 얼마 전에 해줬었던 게 유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작년 후반부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전쟁이 터지고 유럽이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 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물가를 올려주는 현상이 나오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 중앙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려준 거죠. 유럽연합 기준의 지수에는 이 유럽은행의 중앙은행의 금리가 상당히 영향도가 높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빅스텝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빅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본 스텝인 0.25 일반 스텝에 대한 인상을 할 것이냐는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역시나 뭐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발표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아까 앞서서 한 내용이니까 길게 끌고 넘어가지는 않도록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하지만 뭐 이제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좀 부담이 되지만 뭐 기본 스텝이나 빅 스텝까지는 실질적으로 유로존에 현실적으로 미치는 금리 영향 강도는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리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은행의 예금 금리와 은행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가 0%였는데 이게 지금 0.5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1%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전체 기간의 1%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금리가 0%에서 1% 정도가 됐을 때 체감적인 부담이 크냐를 따져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죠. 다만 이 1%의 차이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2%의 금리였는데 이게 3%의 금리가 된다. 3%의 금리인데 4%의 금리가 된다. 이거는 똑같은 1%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부담률이 굉장히 가중되는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별로도 또 각 나라별 어떤 국민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담은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인플레, 현재 과도화된 인플레를 잡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유로존 국가의 어떤 국민들에게는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진행 과정을 이제 보겠는데 벌써 이제 2.5% 금리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3.25%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대 정도의 금리는 정상 금리 범위 수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때 3% 정도의 금리, 1금융권 기준의 금리라고 본다면 이 정도의 금리 부분들은 뭐 맞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이상의 금리 흐름 부분들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4, 5, 6% 금리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전방위적인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압박이 오히려 인플레를 잡는 것보다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런 이제 금리 때문에 발생되는 금융권 거래가 물가의 상승보다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3.25%까지 한 번 더 자연스럽을 밟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현재 그래도 좀 이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 빵빵 밟아가니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CPI 요소나 PPI 요소가 좀 개선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쳐가지고 이게 진짜 얼마나 더 낮아지는지 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거다라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저번 달에 얘기를 해줬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한 번 정도는 나와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큰 인상이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다만 지금도 시장은 물가가 빠진 거 대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장은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수치 뭐 일반적으로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냥 나쁜 종목이 아닌데 시장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고금리 작업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 계좌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한 금리 인상 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통한 자이언트 스텝이 나와도 상관은 없겠지만 추가적인 스텝 인상이 더 강하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이제 안 해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9월 9일 날짜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9월 9일 날 중국에서 CPI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CPI는 우리가 별로 달아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 우리가 체크포인트를 가져가 보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중국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가 문제가 크게 없는 상태이거든요. 좀 이따 이제 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9월 9일 날 하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일과 겹쳐가지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비해서 중요도가 높지는 않나요. 왜? 근데 이게 만약에 오르면 이게 물가지수가 좀 많이 오르면 중국의 CPI는 또 전 세계적인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미국의 CPI는 미국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강하지만 중국의 CPI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CPI인 소비자 물가지수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물가지수 상승률에 맞추어서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 인력을 쓰고 있는 관련 인건비에 대해서 나라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중국 내 인건비를 그냥 자동으로 올려버리게 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인건비를 이만큼 올린다고 하면 외국계 기업은 그 인건비에 맞추어서 인력을 써야 되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오게 되면은 뭐가 올라가죠?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물건이 이제 각 나라별로 가서 판매가 되게 되는데 그 판매에 대한 기본 공장 도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PPI가 기본적으로 중국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중국을 통한 생산 제품의 가격 상승 효과에 의한 어떤 전 세계적인 물가지수 상승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또 중국의 어떤 CPI가 굉장히 높아질 경우에 문제라 볼 수 있겠고 또 중국의 내수를 잡기 위해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해외 업체에 대한 부담을 중국이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내의 어떤 이런 CP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 모델을 다운시키는 전략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집행을 해서 아니면 나가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안정성 문제에도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CPI가 도대체 어떤 수준인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자 별로 신경 쓸 수준은 아니에요. 전년 대비 CPI를 보통 보죠. 어떤 나라든지 현재 CPI의 상승률 수준은 2.7%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뭐 8.5%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고 영국 같은 경우가 9%가 넘는 수준을 비교해보고 다른 유로존 국가도 7%, 8%대 이상의 CPI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중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물가지수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볼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2021년 말부터 2022년 현재 하반기까지 2%가 넘었던 구간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제대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가능하느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중국에서 정책을 직접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환율 부분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무르르듯 흘러가게 만드는데 중국은 중간중간을 끊어서 인위적으로 갖다가 뭐 꽃붙이기 하듯이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정적인 물가지수를 계속 유지해오는 전략을 지금 취해갈 수 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6월달 지금 최고조 수준을 나타낸 원자재 가격 수준 이후로 원자재가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도 중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은 뭐 3%대로 가더라도 안정적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CPI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게 3%, 4%, 5% 증가일로도 올라갈 확률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어떤 CPI 발표 부분들을 또 이제 주제로 한번 달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중요 이슈 부분을 볼 수 있는 거는 9월 10일하고 14일에 이슈인데 9월 10일에 연준의 이제 월러 이사의 연설이 있어요. 사실 뭐 파월 의장의 연설보다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연준 의원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줄 때마다 그게 9월 FOMC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의원들의 어떤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하진 않지만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연설하면 이틀 동안 서로 오간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연준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조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지표, 우리가 제발 개선돼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9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한 대로 완화된 CPI가 발표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8.5에서 많이 떨어져 봐야 8.2 정도까지 가능한 수준이에요. 8% 밑으로 떨어지긴 좀 어려운 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5보다 최대한 좀 0.23 정도 수준 이상의 다운 효과를 가져오면서 제발 연준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항상 연이어서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는데 사실 CPI하고 연동돼서 바로바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CPI 분위기에 따라서 PPI가 같이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PPI가 CPI에 영향을 주는 게 더 강한 거지만 실제 발표는 CPI를 항상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 변수에 따라서 공장 독과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얘도 살짝 다운이 돼주는 효과가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CPI만 본다면 PPI는 뭐 그렇게 사실 중요하진 않다. 하지만 뭐 발표가 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CPI 부분의 방향성을 본다면 최고 수준 9.1을 찍고 8.5로 떨어진 상태예요. 예전 수준인 막 7, 6%의 어떤 인상률로 좀 떨어져 줄 수 있다면 확실하게 연준이 현재 금리 정책을 개선할 만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PI 같은 경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4개월 연속으로 11%대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오히려 유도를 했었던 현상들이 좀 강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예전 수준 분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PPI 쪽에 대한 요소 부분들이 CPI의 하락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0.2% 정도 수준 범위 정도까지는 인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 9월 15일 이후 주요 이슈. 9월 16일 날 이제 미국 내만여의 날이 있어요. 옵션 및 다중 만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또 이제 포지션 싸움에 의해 파생세력에 의한 포지션 싸움에 의해서 진폭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어디로 포지션이 맞춰져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따른 시장 요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또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악재가 사실 단기적으로 좀 소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9월 20일, 21일 미국의 FOMC 금리 발표가 되겠죠. 이날 이후로 시장이 추가라고 할 수도 또는 강한 반등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자이언트 스텝 0.75만 그냥 해줘도 시장은 아 이제 악재 끝났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0.5% 빅스텝을 한다면 와 이제부터는 금리가 낮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0.75 이상의 혹시라도 울트라 스텝이 부담스럽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급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금리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날 또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해주죠. 금리 발표 이후에 왜 이렇게 금리를 발표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를 또 얘기해줘요. 그런 부분에서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CPI의 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느냐 여부가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충격적인 거 하나 우리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맥스 250원론을 거론하면서 달러 강세가 뭐 1350원 이후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달러가 1384.2원까지도 뚫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우리 증시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파월 의장이 어떤 매파적 발언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서 달러 강세가 긴축 지속에 의한 반등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현재 러시아라든지 어떤 서방 국가와의 긴장감 관계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도 연동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1,400원, 1,500원은 수치 가기 진짜 어려운 수치거든요. 금융위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이번 달 중 기조에 달러는 고점을 잡고 이제는 그냥 수직 낙하, 이제는 점진 하락 정도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1,400원 근처까지 간다면 수직 낙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타이밍이 증시의 반등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금리 발표를 하면 어차피 다음 달에 금리 발표가 또 미국에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상승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가 안정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도 다행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부담감 또 오펙의 감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이런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90달러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함께 앞으로 나오게 될 어떤 CPI라든지 PPI 지표 개선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9월에 어떤 남은 기간 동안에 나올 수 있는 중요 지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이번 달 주요한 이벤트들을 좀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미리미리 중요한 이벤트 전날에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리뷰를 해볼 종목은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이제 병역 특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좀 반대를 한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네. 어제 좀 밀렸고 오늘도 네. 조금 밀렸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좀 선전해라라는 의견을 네. 좀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여론이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실 이런 법안이 또 추가적으로 처리될 확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직접적으로 여론조사까지도 이렇게 과반수 부분 이상이 반대를 표시한다면 뭐 사실 군대를 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어떤 재료는 사실 공식적으로 소실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뭐 야간 무료방송이라든지 장중 무료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매를 했었던 매매법이 사실 순조선도 짧고 그래서 매매를 하는 라인이 상당히 타이트했었던 부분이 되거든요. 차트를 이제 보게 되시면은 양봉 급등이 나온 날 매매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 시가범위 이내 매수를 드렸는데 이미 그날 이제 은봉이 한번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떨어지면서 보수적인 리스크 손절선에 대한 이탈이 사실 나왔어요. 한 3, 4% 정도 리스크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매매법으로 이제 매도가 종료된 시점이었는데 그 뒤에 추가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 매매법 관리를 좀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구간대도 같이 이탈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매매법 순절 마무리가 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방탄소년단이 함께 활동을 안 해도 개별 활동을 할 거거든요. 전체적인 엔터주의 흐름은 앞으로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반등은 아니지만 다시 매수가 해보면 수익 전환은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하반기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홀딩이 가능하다면 유지 가능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는 손절 처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회복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콘텐츠리 중앙 보도록 할 텐데요. 콘텐츠리 중앙은 그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또 감소하면서 콘텐츠주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좀 약해졌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은? 그런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의존도는 좀 줄어든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주요 사업 영역이 그 넷플릭스하고의 협약 사업뿐만 아니라 JTBC라든지 또 메가박스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영화 관련 사업 그리고 드라마 관련 방송사 사업 부분 영역이 훨씬 더 넷플릭스보다는 좀 큰 영향을 차지해요. 이슈 측면에서는 넷플릭스 효과가 조금 강한 차트들이 예전에 나왔습니다만 실제 위드 코로나와 같이 실적 개선을 하는 부분에서는 영화 손실, 적자가 흑자 전환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메가박스 실적 개선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방향성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바닥 확인을 한번 해주고 주가의 상승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위드 코로나 효과와 이 종목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목표 주가도 높게 잡지 않은 종목인 만큼 안정적으로 9월 중에 들고 있으면 목표가 달성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전문가가 가지고 온 새로운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우리가 AS를 하면서 다뤄봤던 종목이 다 이제 엔터, 미디어, 이렇게 약간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또 위드 코로나 수혜주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쇼박스라는 종목인데 딱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영화관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박스 같은 데서 퉁퉁퉁 하다가 팡 튀어오르면서 쇼박스라고 하는 제작 지원
회사의 어떤 이니셜이라든지 이미지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의 개선되는 이런 영화 사업 확대 그리고 관객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받을 수 있다는 재료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고 실적 개선이 나아진다면 주가에는 가장 좋은 재료 부위 모멘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영화 개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제작 지원 기대치에 따른 하반기 영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올 수 있겠어요. 물론 직전에 이제 하나 맡았던 영화는 조금 이제 망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못했던 걸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닥권에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강한 수급 개선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눌림을 받을 때는 음봉 추세라든지 하락이 나오다가 최근 2거래 연속 외국인하고 기관이 쓸어담는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장은 조정인데도 양봉 추세가 바닥 확인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추세 기대 심리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 너무 높게만 잡지 않는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겠죠. 5,500원 정도인 현재 전체 고점 파동 중간파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4,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쇼박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 라인 참고하시면서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황금별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석하시면 또 전문가님의 더 많은 투자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